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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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가 뭐냐? 아, 지가 아까 오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예, 네. 차 사고가 났어요. 예, 네.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견인 이렇게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뒷박 박아가지고, 아 진짜로 뒷박 박았어요. 뒷박 박아가지고 그래. 아 진짜로. 뒷박 박았어. 아니, 아 뒤에 보여줄게, 뒤에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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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좀 그 전자는 그 네임 주소 안 다쳤어. 아 저 지금 뒷목 누가 박아가지고 뒷목 지금 디스크 왔어요. 나 디스크 왔어. 어디로,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공방은 일단은 4시까지 오라는데, 4시까지 오라는데 리허설 한다고. 공방 오라는데. 그럴까요? 전자. 오라 그러는데? 오라는데 나 그거하고 이거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못하겠네. 병원으로 가자고요? 아니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예.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전자냐? 이거 어떻게 틀었더라? 이거 아프리카로? 이거 어떻게 틀었더라? 이거 내가 모바일로? 하도 안 해가지고 까먹었네? 전자 이렇게 이거 설정은 어떻게 했지? 뭐 어디 입혀야 되나 이거? 파이어폭스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하도 안 하니까 씨 야방은 모바일로 하도 안 해가지고 헷갈리네. 케이한테 쫄아서 방송 안 켜고 시험 공지는 왜 하고 좆지랄 까고 자빠졌네. 내가 누구한테 쫄아 내가? 어? 뭐야 이거, 왜 이거 저 쫄기는 뭘 쫄아 씨. 좀 늦은 거는 사고가 났다니까 진짜로. 장난이고요. 사고는 안 났어. 아니, 아, 내가 저 공방 가야 되잖아, 공방 형들. 공방 가야 되잖아, 응? 공방 가야 되지 않겠어? 어? 공방, 응? 공방 가야 되지 않겠어? 공방. 전자녀 10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해봐줘, 한번, 응? 와, 또 화 좀 내지 마시고, 어. 자. 방점을 좀 바꾸고, 뭐 해야 되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요? 예. 예. 오늘 좀 가로수길 남군 컨셉으로다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예, 좀 차 좀 앞으로 또 못 빼? 화장 떡칠 이상하다. 비비는 발라줘야지 공방 가는데. 아그리나 그 좀 뭐야 그 피부 그거 좀 잘 안 먹는 것 같아 화장이. 화장 떡칠 안 했고 그냥 비비 간단히 발랐어. 일상 방송이라더니. 아 그럼 진짜 집구석에서만 있을 순 없잖아. 일상이 뭐 나가 돌아다니는 거지. 서윤이 선물이나 사야지. 아 두둥이가 삼삼삼 뽀뽀뽀. 아 고맙습니다. 삼삼삼 뽀뽀뽀 고맙습니다. 구동. 아니 뭐해 그럼 뭐 할까 일상방송. 아 난 남군으로다. 어우 춥네 좀.
형 하고 싶은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하나 모르겠는데 나 지금 일상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면 좋을까? 어? 어? 3,000명 안 넘으면 해탈령님 냄뚱이기 뚱이뚱이 저아염 고맙습니다 저아염. 아니 일상방송은 뭐 해야 좋을까? 뭐 컵 선물이나 좀 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미숫가루 일단 미숫가루 한잔 먹을까? 배가 고프긴 한데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마스터 형님 하나뿐인 냄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예스 오 예스 베이비. 밥 먹자 바로? 아 3천 못 찍으면 나 씨가 나 아빠 이제 낮방송 일상 없어. 이쁘다. 안녕하세요 남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그 VIP 커피 서비스에서 아 나 진짜 아니 커피 한 잔 먹을까? 아니 왜 알았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전전히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진짜 들고 다니기 귀찮아. 전전히 안 해도 되겠다. 부었어. 아니 잠 못 잤지. 나는 이 시간에 잠 못 자. 그만 좀 해. 1절만 해. 좀. 아 그만. 미안하다 좀 해. 죽을 때까지 괴롭히려고 그래. 그만해. 알았어. 어?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그만 좀 해. 폈는데 뭐 어떻게 하고 계속 지갑 얘기로만 할 거야? 어? 안녕하세요. 네. 저 VIP거든요. VIP거든요. 네. 일단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한 잔 주세요. 예? 조그마한 거. 작은 걸로다가 얼음 세 개만 띄워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얼음 세 개 동동 띄워주세요.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달달한 거 먹을까? 깝치지 말고. 카라멜 마키아토로 바꿔주세요. 네. 너무 써 아메리카노. 네. 입맛에 안 맞아. 뽀샤시 빼자고요? 아, 나 뽀샤시 원래 안 하는데 봉준이도 하더라고. 와가지고 뽀샤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그게 더 보기 뭐지? 아무래도 얼굴이 더 살잖아. 피부도 또 좀 더 좋아 보이고.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아, 늘갱 누나. 늘갱 누나가 몇 개 주셨어요? 이거 한 잔만 드려요? 네, 한 잔만 주세요. 아, 432. 덜 뜨겁게 해드려요? 예, 네, 조금만 덜 뜨겁게 해주세요. 네. 아, 늘갱 누나 또 몇 개? 432뿐이요. 아, 감사합니다. 뚜니뚜니 저, 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난 VVIP니까 카라. 요게 또 있어야 어? 요게 있어야 박현우 커피 스미스. 요게 있어야 할인이 되고 좋아요. 내꾸려.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저쩌라고?
아, 공부 잘할 수 있으려나? 공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뭐 아직 뭐 받은 한나 뭉수야. 아, 고맙다. 땡남 승계 너무 고마워. 아,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뭉수. 완전 진짜 장독 완전 원비 빰땡이 수가 치는데? 아, 어떻게 러너 따위랑 비교를 합니까? 아이, 러너 왁구는 제가 러너보다 훨씬 낫죠. 아, 가로수길 나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패셔니스타인데 저거. 아, 벌써 나왔네? 빨리도 나오는구나. 네. 빨 때는, 네. 아, 빨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3천 돌파했어? 아, 이러면 또, 낮방 자주 해야 되겠네.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오늘 좀 뭐지? 일단 늦은 거에 대해서 형들 다시 한번 미안하고, 그, 다음 낮방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막 좀 뭐 공방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는 더 편한 일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할게. 이건 좀 일상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이게 막간에 이제 오늘 공방 가기 전에 방송 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밥도 좀 먹고 나한테는 이게 좀 이게 처음이 좀 이게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낮방이 너무 적응이 안 돼. 낮방은 너무 나한테는 지옥 같아. 천천히 좀 이제 좀 지켜봐 달라고. 알았지? 이게 꿈인 거냐고? 아, 장난치나. 나 오늘 내 패션 그거 봐봐 한번. 이상하다고? 니들이 옷을 못 입는 거야. 아씨,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아, 커피 한잔 먹을 땐 또 이렇게 야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강남 깍두기 이쁜 게 뚱성. 고맙습니다. 근데 뭐야 뭐 희소식 뭐 아프리카 희소식 같은 거 뭐 재밌는 사건 없나? 아, 팽팽 테리블 팽아 감사합니다. 어? 뭐 희소식이나 뭐 재밌는 소식 없어? 없어? 릴리가 그분이지. 나 저번에 무슨, 나 릴리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야? 그 이쁘게 생긴 롤비제이 그거 뭐야? 카트, 내깃밥. 그거 맞아? 아, 그 양반이랑 카트 한번 해야 되는데. 아씨. 깍쟁이님 50개? 아, 따이. 고맙습니다. 서영이한테 전화. 서영 자나? 뭘 보노? 가브리엘 왔다고? 어디? 여기에? 가브리엘님 연락 어떻게 되는 방법 없나? 어? 여보세요? 어. 일어났어? 나 지금 꿈을 취하는 중이야. 아, 그래? 그 뭐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나 없어. 어? 없어.
아니 나 여기 가로수길 나왔는데 뭐 살 뭐 살 거 있나 하고. 아 진짜? 오 감동인데. 속옷 사줄까 속옷? 속옷? 촛불 속옷 사자. 너 사이즈 몇인데? 나? 75C. 75C? 어. 그거밖에 안 돼? 아니 오빠는 몇인데? 나는 뭐 어마어마하지. 아니 오빠 LBCD 중에 몇인데? 나는 LBCD 중에 뭐 위야 아래야. 어? 위아래 위를 말하는 거 아래를 말하는 거야? 아 진짜로? 됐어. 밑에는 이제 한 D 정도 돼. 아 진짜? 어. 나도 원래 D였어. 살 빠져서 그래. D도 맞아. D 알았어. D든 C든 아니 뭐 몰라 뭐든 뭐 나 돌아다녀 보게 나 모르겠어. 막 뭐 해야 될지 막 지금 뭐 공항 오고 막 그래. 정말. 진짜? 피곤하겠네. 오늘 밤에 공방 잘하고 오빠야. 공방? 뭐 나가서 뭐 공방 뭐 가서 그냥 가서. 평타만 치고 와도 뭐 잘해도 본 적 못하면 욕먹는 거지. 진짜 귀찮겠다 근데. 좀 귀찮긴 하지 솔직히. 의리로 가는 거다 의리로. 아 정말 나 어제 의리를 대신했는데. 그 네가 샹 아니야. 어? 네가 샹 잘했다고. 그지?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너무 뭐, 힘들었어. 어? 힘들었어. 뭐 때문에 힘들었어? 어? 아, 나 너무 힘들었어. 왜? 어? 네가 뭐 힘든 게 뭐 있어? 나는 알았어, 힘든 게. 너 뭐 했지? 뭐래? 뭐 한 거 같은데. 뭐래? 뭐 했지? 뭐래? 혼자 뭐 한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그래서 뭐 특검 설치 뭐 지금 뭐 빨리 뭐 특검 할 거 뭐 하고 있어 설치? 응 하고 있어. 이제 배급 BJ로 전향하는 거야? 어. 나 어제 방송 끄고 했는데 완전 잘했다. 뭐 얼마나 했는데? 어? 그냥 좀 방송 켜고 할 땐 내걸려서 못 듣는데 방송 끄고 하니까 완전 진짜 내가 완전 다 키겠어. 족밥이지만. 족밥이라고? 어. 뭘 족밥 같은 소리 하는 거지? 몇 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응, 지금 다 하고 있어. 하고 다시 자야지. 졸려. 알았어. 응, 오늘 공부 잘하고 와. 그래. 응, 뿅. 그래. 아, 이거 조금만 마시고 갈게.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뭐야 어제 그 비정상회담 나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주위에 한국말 잘하고 좀 이쁘게 생긴 주위에 뭐 여자 외국인 한국 온지 이제 한국말 좀 잘하고 이쁘게 생긴 친구분 지인분 계시면은 저한테 그 게스트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출연료 제가 뿌락지 해주신 분한테 10만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좀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 비정상회담 이거 좀 가끔씩 열고 한 주에 한 번씩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결대학교는 내가 섭외를 해봐야 되고 문 몇 개 매니저 애기튜브님 그 매니저 채팅에다가 몇 개 쌌는지 뭐 알려주세요. 112개 삐용 누군지 몰라도 누군지 너 잡으러 간다. 누구지? 두둥짱. 두둥 삐용 두둥아 한번 통화 한번 해보자. 너 어? 두둥아 통화 한번 해보자. 형 번호 알고 있지? 전화해봐 지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 어? 두둥아 목소리 한 번만 들어보자. 어? 두둥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 궁금해.
어? 궁금해서 그래. 나 너랑 통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빨리 피곤하니까 빨리. 전화 한번 해봐. 형 번호 알지? 어? 형 번호 알 거 아니야. 아, 빨리 줘봐. 솔직히 오늘 좀 낮방하면서 좀 강박을 살짝 갖고 시청자 찍으려고 뭐 다른 거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그냥 난 오늘은 그냥 좀 무난하게 가야 되겠어. 시간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와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네. 잠이 안 들더라, 떨려가지고. 여보세요. 안녕. 두둥이냐? 네, 형. 진짜 너야, 너 진짜 목소리 들어보니까 쬐깐하긴 하네, 목소리가. 이거 네 번호야? 네. 저장하면 되지? 저장 안 했어요, 형? 안 했지. 장난이고, 잠깐만 제 동생 받아드릴게요. 아, 장난이고, 소개만 했는데 안 썼고요. 야, 두둥아, 너 근데 직업이 뭐야? 저, 화학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작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 작가. 야. 네. 그러면 컨텐츠 작가 형 같이 아니다 또 그런 비즈니스로 엮이면 또 안 좋아져. 그쵸 안 되죠. 형한테 뭐 괜찮은 컨텐츠 있으면 하나 추천 좀 해줘. 아 근데 그런 작가 말고 글 쓰는 글을 써가지고 그 내용을 글을 써가지고 내가 그 글을 토대로 내가 그림을 짜면 될 거 아니야. 그 내용을 보고 작사가요. 어? 노래 가사 쓰는 작사가. 아 그래? 내 노래 하나 작사해줘. 부탁을 많이 해. 미안하다. 너 뭐야, 야, 언제 한 밥이나 한번 먹자. 아, 좋죠. 아, 난 싫어, 거짓말이야. 열혈 팬들 밥 먹고 나고, 이게 사적으로 이렇게 좀 친분 갖고 하면은 다 그냥 다 떨어지더라고. 괜찮아요. 저는 형 끝까지 사랑할게요. 너 몇 살이라 그랬지? 25이야. 야, 그래, 알았어. 너무 고맙다. 널 위해서 내가 방송 열심히 하마. 야, 가로수길 같은데 많이 놀러 와봤어? 저요? 어. 네, 집 근처나. 너 집 근처야? 네네. 지금 밥 먹을래? 아니요. 그건 또 아니야? 내가 좀 아파서 나 출근도 못했어. 아, 그래, 몸 챙겨야지. 네네. 어린 놈이 이렇게 뭔 짓을 하고 다니길 벌써 몸이 안 좋아. 야, 그리고 야, 여기에 맛있는 데 뭐 있어? 잘 몰라요.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네. 저장해놔야 되겠다. 또 까먹으니까. 이름 멋있네. 이름 멋있네. 자. 가로수길 나온 뭐, BJ들 없나? 지금? 응? 아, 4000 돌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가로수길 나온 BJ, 가로수길 근처에 사는 여비제이들 없나? 같이 밥 한 끼 사주면 좋겠는데. 맞다, 그 안나 한국 왔다며. 너? 아, 두둥이가 냄순이기에 뚜니뚜니 저아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두둥. 고맙습니다. 야, 형들. 일단은 밥을 이따가 먹을까? 지금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니까 뭐 할까? 아, 나 지금 잘 모르겠네. 맛집 물어봐야겠다, 여성분한테. 일단은 여기가 내가 지금 어디냐면은 가로수 커피 스미스 알지? 저희가 커피 스미스야. 선물 사고? 아, 선글라스 벗으라고요? 아, 원고 형님, 형님도 번호 좀, 그, 저 번호 아시죠? 저한테 전화 한 번만 주세요. 원고 형님, 뵙고요. 알! 감사합니다. 선물 사고, 선물 어디서 사야 되지? 소옷 가게 어디 있어? 응? 와, 누구, 뭐야? 원고 형님 천상계, 우와!
고맙습니다. 와, 저기 죄송한데 여기 속옷 가게가 어디, 여자 속옷 가게 어디 파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아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는 거 없나 보네. 아, 너무 고마워요. 아, 원거 형님 감사합니다. 저 실례지만 그 여기 속 여자 속옷 가게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아, 그래요? 같이 좀 그 에스코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나쁜 사람 아니고요. 저희 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저 이게 몰래카메라로 나왔어요. 저 누구 같아요? 저 연예인인데? 저기요? 비싸네. 어, 나오네 소리. 아, 나와? 아, 남자냐? 근데 되게 작게 들린다. 그냥 합시다.